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이 허리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조심해야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술받고 2주 동안은 좀 되게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건 삼가하면서 조심조심 쓰시는 게 낫고요. 최대 2개월까지는 뭐 엄청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시술하고 2주 동안은 좀 많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낫고 2개월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제 뭐 고주파 수액 강압술을 하거나 이 신경성형술을 하거나 했을 때그 허리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태워서 이제 약간 쪼그라뜨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허리나 이제 이런 부위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리해서 뭐 목을 쓰거나 또는 허리를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디스크가 좀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주 동안은 좀 조심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해가지고, 나는 원래 뭐 축구를 좋아했다, 아니면 뭐 농구를 좋아했다,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는, 최소한 2주간은 좀안 하시는 게 낫고,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몸을 좀 아껴서 쓰시고 싶다, 이러면 한 2개월 정도는 좀 주의해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리의 경우에는 그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저의 병원 그 유튜브 채널이 되는데요. 자, 허리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병원 여기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자, 여기 허리 시술 후 재활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허리 시술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이후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평상시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술 이후에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이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적어둔 게이 재활 운동을 1일차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14일차까지 제가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운동하시면 뭐 허리 고주파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내시경 척추성형술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이 운동을 보고 따라하시면 안전하게 이제 허리에 특별하게 무리 가지 않고 운동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또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할수 있는 운동이 목은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운동이 엄청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인기 동영상에 보면 목 디스크 5분 해결이라고 해서 이목 디스크 환자를 위한 하루 5분 운동.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이랑 적어가지고 해도 여기 이제 수술 없이 완치한 유일한 운동을 보면 이게 목을 이런 식으로 뒤로 젖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숙이는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목을 숙이지 않고 이렇게 뒤로 통증이 없는 선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뒀으니까요.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는 이런 운동을 이제 꾸준히만 하시면 목은 특별하게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또 많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급성기 기간은 2주고요. 길게 보면 2개월까지는 조금 몸을 조심해 쓰시는 게 낫고 해야 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영상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